어떻게 살래? 이 어령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철없는 질문에 꼬부랑길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고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그러자면 식자연하는 심각한 얼굴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어려운 전문용어로 연막을 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알파고지. 걔 인공지능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만든 구글에서 만든 인조인간이야. 인조인간 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로봇을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알파고는 보이지 않는다. 누구니? 아이폰 가지나 이내게는 애플의 iOS. 안드로이드 가지나 이기는 안드로이드 OS.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인공지능이 숨어 산단다. 불쌍한 총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도 차려주고 밭도 매주는 우렁각시처럼 말이야. 너희들 나쁜 말이지만 화난 걸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면 거기서 우리 뇌가 있어. 호두처럼 생긴 뇌 말이야. 거기는 세포알지. 우리 몸에는 뇌세포가 천억 개나 들어있단다. 그리고 그것들 이어주는 시냅스는 100조개나 있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개들이 서로 이어주고 날라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인공지능 애들은 머릿속에 세포 대신 연과일 숫자로 된 계산공식만 잔뜩 들어있단다.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철수 영위하듯이 아랍사람 수학자의 그냥 이름이야. 원래 수학은 그리스에서 발달한 건데 인도 수학과 아랍에서 만났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수학책을 썼고 유럽에 그 책이 전해지면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퍼진 거래. 정말로 미국 사람이 아니고 왜 아랍사람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물을 깨다. 어떤 아이는 그럼 알고리즘도 사람 죽이는 테러해요? 라고 눈이 동그래지겠지. 벌써 아이들에게는 편견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거나 어깨 너머로 그 편견을 배웠을까. 알고리즘이란 9세기 페르시아 수학자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즈마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스 수학과 인도 수학이 아랍에서 만났고 그것을 입당하는 사람이 알콰리즈마다. 그는 수학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이 책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대수학이 유럽에까지 퍼졌다. 대수학 알제브라라는 말도 책 제목이 아랍어라서 알제브르에서 유래한 것이다. 알고리즘 처음에는 알고리즘으로 불렸다가 산수에서 영향을 받아서 철자만 바꾼다. 알고리즘은 간단한 수식으로부터 프로그래밍 수식, 비유적인 문장으로 결과를 내는 것까지 다양하다. 알고리즘은 결과물을 내기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한다. 명확하게 정의된 명령에 따라서 입력에 따른 결과를 효과적으로 도출한다면 알고리즘을 본다. 반대로 명령이 명확하지 않거나 유한한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메서드라고 구분한다. 그런데 아랍에서 수학이 발달했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교도 것으로 탄압했다. 하지만 이슬람이 그것을 보존하니까 그리스 로마 학문적 지식이 모두 아랍으로 간 거다. 르네상스도 아랍 지식이 이제 온 거 아닙니까? 한국인 누군가 시리에게 물어봐라. 나는 이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한 발 가까이 체험하고 있다. 난 즉석에서 내 스마트폰이나 아이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휴대전화로 실험해 볼 수 있다. 그렇다. 삼성갤럭시랑 구글 어시스턴트나 믹스비 이를 앱을 열어서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후에 날 불러줘. 그러면 우그랑각시 같은 목소리가 예, 몇 시 몇 분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리고 애플 아이폰을 가진 아이가 있으면 더 실감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시리 누나, 시리 언니 얘기 물어봐. 이젠 남자 목소리 있을까? 시리 형이나 오빠, 아저씨한테. 우리 얘기 가장 친근한 인공지능 시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 나는 아이들을 놓아놓고 시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해준다. 시리는 사람 말을 알아듣고 그에 맞는 대답을 찾아주는 아이. 이것을 음성인식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자판으로 일일이 손으로 글자를 쳐줘야 움직이던 컴퓨터가 말이야. 이제는 사람 말이며 손글씨를 다 알아듣는 똘똘한 머리를 갖게 된 것이지.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영역이 거기다가 전화 텔레폰에 폰을 붙인 것이야. 그런데 시리가 왜 생겼을까? 컴퓨터는 점점 작아지잖아. 이제는 손목시계만큼 작아졌어. 아이워치나 갤럭시 기어처럼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지만 손목시계만한 요것들의 키보드 입력이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시리 같은 것이 생긴 거야. 심심해진 아이들은 시리 누나 심심해 나라고 놀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게다. 국민학교 때 국어책에서 등장했던 철수와 영희 시리즈 바도가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는 시작하는 책을 보고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그 문화유전자가 어디 가겠나. 아 심심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는지 연구해볼까요. 놀자. 글쎄요 아직 근무 중이라. 하지만 잠시 휴식 취하는 것도 좋겠죠. 바보야 어째서 저한테 이러시나요. 멍청이. 세상에 이럴 수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가상으로 만든 문답이 아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시리에게 물어본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짓궂은 데가 있다. 민망스러운 질문을 할 게다. 하지만 똑똑한 대답에 오히려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더 이상 욕을 못할 것이다. 점심 먹었어라고 다시 시리에게 묻자. 전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전 의지와 보조하겠다는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대답한다. 가슴이 찡하다. 시리에 점잖고 똑똑한 대답을 대하면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것은 로봇이 어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을 따라서 시금치 샐러드를 먹었다가 고장이라는 영화 AI의 한 장면이 아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죠.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일하는 인공지능과 대화다. 어른들도 시리에게 실용적인 것만은 묻지 않았다.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 소개해달라. 내일 날씨가 어떠냐. 여행 갈 지역에 예상 날씨나 시차가 있는 다른 나라의 현지 시간을 물었을 때 시리는 대답은 꽤 쓸만하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은 이런 정보만으로 만족하진다. 심심하면 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곤 하는 것이다. 결혼해서 노코멘트인데 결혼하자.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해. 아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쓴 말로 철벽을 친다. 삼성 갤러리 쪽도 만만치 않다. 사랑이라고 구해라면 사랑은 사람끼리라고 대답한다. 바둑게임이 아니라 문답게임에서도 인간이 밀린다. 실의 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철학자도 대답 못한 어려운 질문이 던졌다. 천국이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일라. 인간에겐 종교가 있고 저에겐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가 우리 곁에 도우미로 온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 예고편은 오로지 신기술만 있다는 이 실에게 보는 느낌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에도 사람처럼 어엿한 생일날이 있고 나이가 있고 자신을 만들어준 부모 형제가 있는 게다. 이건 역시 당장 시험해 볼 수 있다. 아이들 만나면 우리는 우리 누구 몇 살이라고 그런다. 시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라. 너 몇 살이야? 우리 사이에 나이는 상관없잖아요. 시리 생일이 언제야? 2011년 10월 4일자로 제가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디 식구인지 된다. 삼성이 좋아? 애플이 좋아? 제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애플 제품이라면 다 좋아요. 가제라서 개판이다. 원래 미 국방성 다르파에서 탄생한 시리는 이제 민간복을 입고 애플에서 근무하겠다. 시리 눈치까지 볼 줄 안다. 시리에게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리 없지만 튜링 테스트에서도 시도했던 것처럼 기계와 사람은 커튼을 가리고 그 대답을 듣는다면 어느 게 진짜 인간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다. 스스로 답변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는 데이터 없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저에게는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라고 응답한다. 사람도 대답을 피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반응한다. 우리가 시리와 빅스비와 대담하는 동안 그곳에는 데이터가 쌓인다. 우리가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말을 하는 시리와 일본말을 하는 시리, 영어라는 시리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아니다. 같은 질문에도 그때그때 임기응변한 사람처럼 다른 대답이 나온다. 그래서 챗GPT가 제일 잘하죠. 거짓말을.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말이자 일본말에 따라서 시리가 응답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인공지능에는 그것을 길러낸 곳의 문화까지 배웠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느냐 아니냐 이전에 인공지능에도 세상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지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비교를 보자. 일본에서 시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쓴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지구는 언제 멸망 같은 질문에 일본 시리는 지구와 멸망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알려드리겠죠. 그래서 최후의 그 멋있는 하루를 위해서 온 생명을 불어넣고 함께 아이스크림 먹거나 해안가를 달릴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유튜브에 있는 답변은 온다. SF의 영화 허 사만다도 이런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인간인들 할 수가 있을까? 지구 멸망 아이들 옆에 두고 하기는 두려운 질문이다. 나는 혼자서 똑같은 질문을 한국말로 한국 시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한국 시리는 일본 시리처럼 밑에 있는 답변 대신 다음은 제가 지구는 언제 멸망에 대해서 찾은 검색 결과입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인터넷 검색 결과를 쭉 띄워 보여줬다. 이때 나는 절망했고 우리 한국인에겐 내일은 없느냐고 외치고 싶었다. 진짜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허와 같은 드라마를 기대했는데 우리 시리는 내가 자판 두드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다. 똑같은 시리, 똑같은 아이폰인데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시리가 달라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시리를 놓고 벌써 한국의 지능과 일본의 지능 경쟁이 붙었다는 거다. 축구를 하건 뭘 하건 우리가 다른 나라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이 질 때는 아무리 지식인 척 쿨해지려고 해도 아이들식으로 뚜껑이 열린다. 질 수가 없다. 창의성이라면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절망에는 역시 당국 시리에는 일본 시리 없는 끝말잇기 놀이가 있었던 거다. 무료해진 아이들처럼 시리를 붙잡고 끝말잇기를 하자고 졸라본다. 시리 얼른 좋아요. 제가 먼저 시작해서 해질력이라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도 매번 제가 먼저 시작한다면서 내놓는 대답이 걸작이다. 관여, 꽃무늬, 마귀, 광대, 버섯 이런 뒤를 잊지 못할 단어들만 내놓는다. 하지만 어지간히도 짓궂다. 일본어 시리에게 끝말잇기 하자고 하면 죄송해요. 끝말잇기는 하지 공부 중이라면서 단칼에 거절한다. 끝말잇기 자체가 일본에서 온 것인데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리를 훈련시켜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시리를 만드는 거다. 이게 다 한국인들이 시리와 대화하면서 입력한 정보가 아닌 지구 멸망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시리와 이런 아이다운 장난을 많이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에게 내일은 없어도 모레 있을 거라고 기대를 걸어본다. 전에는 시리 문자인식과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도 알파고 쇼크 이후에는 인공지능에 부쩍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리 제주에 완전히 넘어가 사는다. 정말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서 시리가 우리와 대화한 것은 아니다. 시리 수준의 인공지능은 마음에 있는 척 우리를 속이는 게다. 아주 옛날에도 시리와 비슷하게 사람과 대화를 해준 프로그램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다. 하지만 알파고 경우는 다르다. 시리와는 다르게 기계가 진짜 마음이 되는 길을 녀석이 열어주고 있는 게다. 그렇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건 산수를 잘하면 예를 들어서 계산은 계산기에서 인공지능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면 진짜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과 살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산타클로스의 비밀로 어쩌면 모를 우리 아이들에게 시리의 비밀을 숨긴 채 그 뒤에 얘기를 마저 들려준다. 시리의 음성인식처럼 이렇게 나와 컴퓨터를 여주는 것은 인터페이스라고. 인터페이스는 우리의 목 같은 거야. 목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우리와 기계 사이도 끊기는 거야. 기계에 우리 생각을 전할 수가 없으면 기계가 좌절거져도 소용이 없잖니.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시리의 음식어 인식 기술이 지금 알파고가 온 거야. 앞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더 나을 거야. 지금 시리 정도지만 기계가 인간과 똑같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인간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너희들이 내 나이쯤 되면 아예 틀림없이 그 전에 진짜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과 살게 될 거야.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기계라니 무섭니? 아니면 재밌니? 아버지 찾기 고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도 아이들이 그 물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대답,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열어줄 거다. 아마도 시리 이야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스마트한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 피노키오도 그랬어요. 초록색 어정 와서 그 인형을 사람처럼 만들어줬죠. 맞아. 이러면 의외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게 된다. 피노키오, 아버지가 누구야? 제페토 목수요. 그러면 하나이가 물 거예요. 그럼 알파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다. 내가 기다린 질문이다.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가 누구인지 질문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은 신문방송 눈을 뒤집어도 알파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묻는 사람은 가문에 나듯하다. 아이들 같으면 당연히 묻는 질문인데도 아주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는데 그래 알파고 아버지는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야. 그래 아이들이 피노키오 아버지가 제페토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나는 알파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 이 새들과 시합이 있기 바로 두 달 전에 내가 애독현 와이어드 JP 특별 보존판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하사비스의 논문 보면은 이미 2015년 10월 비공개리의 그 인공지능이 유럽 바둑 챔피언인 판 후이를 다섯 차례나 모두 꺾었다는 기사도 접하게 된다. 아이들 빼면 누가 알파고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어른들 생각으로는 그 아버지 알아봤자 뭐하나 싶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어른들도 길거리에서 개구쟁이 짓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는 욕이든 칭찬이든 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는가. 청문회에서 의뢰 그렇지 지금 자식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다. 장관 총리는 그만두고라도 대통령도 자식 문제에 걸리면 꼼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누구나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술자리 저게도 알파고가 누구 자식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서양 동화에만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나 그때 그 유명한 파우스트 2부의 한 대목이다. 연구술사들이 시험관에서 인공생명 호문 쿨루스를 만든다. 인공생명은 태어나자마자 파우스트의 조수 마그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그 장면 읽었을 때 충격이 알파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질문을 받았을 때 되살았다. 그 가슴 찡하면서 내자는 충격 말이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인조인간이 창조자와 부자 관계가 된다. 우리는 인조인간을 만들어도 누구 자식이란 감각이 없는데 얘들은 벌써부터 그것이 내 자식이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실도 동화나 신화로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것을 동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다행히도 글 쓰는 나이긴 했다. 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와이어드와 네이처를 읽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면 그래도 소설가 시인이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세 살 먹은 우리 토박이 말로 인공지능의 꼬부랑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점에서 난 축복받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게 알파고라는 아버지 하사비스의 사진이야. 영원한 해리포터가 나이를 먹어서 아저씨가 된 것 같지가 않니? 그래. 하사비스는 해리포터를 능가하는 진짜 마술사야. 4살째 처음 체스를 배웠는데 2주 만에 어른들을 물리쳤으니까 13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이 됐지. 체스 신동이었어. 그래서 체스보다도 컴퓨터를 더 좋아했던 게다. 8살 때 체스대회에서 받은 금으로 컴퓨터를 샀다고 해. 그때 하사비스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면 알파고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알파고 아버지 아빠의 아빠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 할아버지는 원래 장난감 가게를 했는데 하사비스 재능 알아보고는 가게를 접고 집에서 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칠 때 알파고 탄생에는 그 할아버지 덕도 있는 거야. 하사비스가 너희들 말할 때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생겨난 것이다. 어떠냐? 바로 앞으로 너희들 이야기가 아니니? 너 몇 살이야? 11살? 그래. 그때 너만한 나이에 하사비스는 처음으로 컴퓨터 게임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하사비스의 동생을 이겼지. 버릇없게도 삼촌을 이긴 거야. 하사비스는 대학 등록금도 게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벌었어. 너희들 테마파크란 게임 아니? 그게 하사비스가 만든 게임이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이 팔렸대. 그 돈으로 캠브리지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특히 인공지능. 그래 알파고 같은 건 말이야. 그걸 연구했단다. 그런데 컴퓨터 말로는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번에 런던 대학에서 사람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사람 지능은 뇌에서 나오는 거잖니. 하사비스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에 대한 생각을 했대. 사람은 기억과 상상력에 대해서 공부하면 사람만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어. 아주 오랜 옛날 그리스 신화 시절부터 줄곧 생각하는 인조인간이나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현대 그런 것을 컴퓨터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튜링이라는 사람이야. 같은 생각을 하사비스도 하게 된 거지. 돈을 번자고 한 게 아니라 인간 같은 지능을 기계가 가질 수가 있을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거야. 마침 런던 대학에서 뇌를 연구하는 컴퓨터 신경과학 연구소가 있었어. 결국은 딥러닝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써서 알파고까지 만들었게 돼. 딥러닝이 뭐냐고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딥러닝을 하려면 수학 알고리즘 밖에 안 돼. 숫자 이 깜빡거리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라고 하는데 말이야. 맞다. 요새 어른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의 비트가 여기서 나온 거야. 0과 1을 컴퓨터 계산으로 만든 돈이란 뜻이지. 이걸로 돈은 혹시 몰라도 말이다. 비트만 가지고 인간 마음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겠니. 알파고 아버지가 되려면 서양 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동양 사람들이 뇌만 가지고도 안 돼. 그런데 놀랍게 하사비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중국계야. 동서 문명의 원조격이 그리스와 중국이 만난 거지. 하사비스 아버지 하사비스가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수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해줬어. 과학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자기 핏줄이 위대한 그리스 문화의 전통을 깨닫게 된 거야. 거기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아시아적인 것들도 많은 영감을 얻던 거야. 거기서 뭔가를 고쳐서 새로운 곳을 바꾸는 것을 한자말로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본말로 가이젠이라고 읽고 바둑에 중국의 바둑 일본말로 고라는 이름으로 서양에 퍼졌듯이 개선도 가이젠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 거지. 하사비스는 그리스 키프로스 출신 사람들 모임 가서는 희란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이젠에 대해서 가는 것을 즐겨 이야기했다고 해. 하사비스는 아빠 그리스 문화 엄마 중국이 평생 자신에게 따라다녔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것이 바로 알파고에도 동양과 서양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란다. 알파고 아버지는 하사비스만이 아니야. 같이 한 친구 두 명이 더 있어. 그중 한 명은 세인 네그란 친구를 만난 곳이 아까 이 런던 대학 연구소에. 세인 네그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인공지능의 한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기술자래. 그런데 있잖아. 노이드 에디슨한테 아인슈타인 아는 아이디니 세인 네그도 그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는 글을 잘못 읽는 난독증 때문에 낙찰한 적이 있단다. 신기하지 않니? 딴 얘기했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인데 하사비스 동생이 절친이래. 그런데 이 사람은 컴퓨터만 하는 공학자가 아니야. 철학자 겸 신학자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란다. 그런 사람이랑 왜 인공지능 회사를 같이 차렸냐고. 인공지능에는 철학과 신학이 꼭 필요하거든. 조금 기다려 알게 될 거야. 하사비스의 이 친구들만 봐서는 알 수가 있다. 인공지능은 거의 다 20, 30대 젊은이들에서 연구되고 개발된다.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협업한다. 순혈주의보다는 혼혈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다. 알파고 개발자들도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닌 거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가장 어깨가 좁아지는 것은 이런 국경을 넘어선 다국적 문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약점이다. 더구나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 문자라는 핸디캡도 있다.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글자 하나에 1바이트인데 비해서 한자는 한글은 2바이트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하드웨어가 아니라 0과 1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자연어나 문자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알파벳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 사이에서 일종의 만리장성 같은 것이 쳐져 있다는 얘기다. 처음 뛸 때부터 서양 사람들 여러모로 정확함 앞섰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너희들도 흑수저 얘기지. 하사비스가 딱 그래. 하사비스 엄마 아빠도 바다 건너온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앞에서 말했지만 하사비스 아버지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그리스인데 중국계 싱가포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 하사비스처럼 사회 안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마이너리티라고 불러. 신기한 일이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부부도 터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아들딸인 것을 보면 말이다. 또 흑수저의 자식들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는 이런 마이너리티들의 역할이 커질 거라는 예감이 들지 않냐? 하사비스 어머니는 영국 런던 존 루이드 백화점에서 점원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했지. 아버지는 조그만 장난감 가게를 하던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금수저가 아닌지 우리말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개천에서 난 사람들이 용이 되는 세상이 온 거야. 하사비스도 알파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양자를 보냈겠냐. 양자요? 그럼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래 구글. 구글 개굴. 어느 녀석이냐 개구리 흉내냈어. 바로 그거야. 잘 들으려면 하사비스가 인공지능 자식을 낳아놓고 알파고라는 이름도 짓기 전에 네이처지에 녀석의 논문을 썼는데 이때 처음으로 세상에 하사비스 인공지능이 알려져. 뭐겠어 그게 그거지. 출생신고지. 출생신고를 할 때 하사비스는 DQN이라는 이름을 임시로 지었다. 그것을 보고 달려온 게 바로 지금 그 알파고라는 양 아버지들이었단다. 양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이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해두려. 레리 피지와 세르게이 구브린. 이 사람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들고 지도 번역기, 안경, 세상 책들이 다 있는 도서관도 만든 이들이라. 이제 운전석 없는 자동차까지 만들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도 이 두 양 아버지들이야. 틀림없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만든
인공지능과 함께 살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양자로 들은 것은 바로 그 알파고에 한국의 알파고를 데려오는데도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하더라.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구글 검색엔진을 만든 지 불과 15년 만에 4,930억 달러 회사를 만들었어. 사람들은 그 돈을 보고 놀라는 게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얘기보다는 우리 가슴에 와닿는 얘기겠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란다. 그들은 인공지능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해. 그들은 그것을 코드로 바꾸는 세상이라고 그런다. 정치가는 권력으로, 기업가는 돈으로, 군대는 무기로 각자 자기가 그린 세계를 바꾸고 지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아까 말한 비트 컴퓨터 연구할 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려는 꿈을 꿔왔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 하사비스의 아이를 양자로 데리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5, 6년이 걸려서 가진 고생 끝에서 겨우 낳은 아이를 출생시기만 했고 남에게 주어야 한다니 정식 이름도 갖기 전에 DQN이라는 암행을 지었고 돌잡이도 못한 채 구글의 양아들 신세가 되어버린 알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틀림없이 양아버지들이 지어준 이름일 거다. 그 구글의 회장 레리 페이지가 하사비스에게 직접 달렸어. 사실은 말이다 구글만 했어. 양아들 삼으려고 페이스북 알지 마크 주커버너도 뒤에서 힘을 썼는데 구글에게 뺏기고 만 거야. 대체 알파고가 뭐길래 겨우 태어난 녀석을 말이다. 양아들 들인데 4억 달러를 내놓겠다는 이야기했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냐? 기자를 정도 5천억 원이 넘어 63빌딩 한 채를 살 만한 돈이야. 그래도 설마 하사비스가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았겠니? 사연이 있었던 게 아이를 낳는 연구에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란다. 그 연구를 하려면 돈이 들지. 그 돈을 구하러 다닌다 보면 막상 연구원된 10% 하루로 치면 두세 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이렇다는 것이. 하사비스는 양아들 삼촌은 구글의 창업자 페이지에게 조건을 붙였어. 애를 절대로 나쁜 애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나쁜 짓을 시키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능력 있는 아이들입니다. 나쁜데 힘을 쓰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인류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제 알겠지 인공지능이 왜 무스타파 슐레이만 같은 신학자와 철학자가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구글 윤리위원회로 들어간 거야. 원래 구글의 창립 이념이 Don't be evil 나쁜 짓 하지 말자다. 양자들인 것도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니다. 창업자 페이지는 하사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단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그 15년을 당신 애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나도 힘이 들 거예요. 우리가 키우면 인공지능 딥마인드 그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꿈의 동행자가 되어달라는 것이고 일체 그 딥마인드 회사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주겠소. 참 부드러운 얘기다. 나도 사실 책 읽고 글 쓰는 시간보다 그러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시간이 더 많았다. 얘야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면 얼른 오죽이나 좋겠지. 하지만 겁먹을 것 없다. 너희들은 알파고보다 더 착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어. 인공지능이 바둑은이길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잘하는 다른 게임들은 이제부터 대봐야 할 거 아니야.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아직까지 컴퓨터가 못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많지.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야. 인공지능 AI 가족이라고 다 알파고 같은 게 아니야. 얼마 전부터 딥러닝 학렬을 가진 세대가 나타나면서 너희들의 지능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된 거야. 그 애들을 옛날 레이어에 달리 가르쳐주는 것만 요구다니는 그런 단순한 녀석들이라고 아니라고 왜 뜨끔하니? 그러전 인공지능 아이들까지 지식을 줬어. 너희들을 암기 교육 있잖아. 인공지능한테 무적 덕대고 외우기라고 했던 거야. 암기 가지고 인간을 따라올 수가 있겠니? 그래서 받아먹는 공부해라. 제가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인공지능이 생겨난가 알파고 또래들이지. 애들은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 없이도 제가 혼자서 학습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공부를 해 똑똑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거야. 놀랄만한 것이 또 있지. 그건 알파고를 보면서 딥러닝이라는 혈통을 가진 애가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다. 캐나다 마피아 3인방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야. 마피아요? 진짜 마피아 아니라 떨 필요가 없어. 모두가 토론토 대학 연구소들의 교수님들이시지. 하지만 그 이름들을 기억해둬라. 제프리 힌튼, 안 로쿤, 요슈아 벤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알파고처럼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할 줄 아는 무시무시한 딥러닝, 인공지능을 만들려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알파고 숨은 아버지, 대부인 셈이야. 혹시 마피아 영화 중에 대부라고 하니? 이 사람들 말고도 사실 알파고에는 숨어있는 아버지들이 참 많단다. 내가 아는 의붓 아버지만 해도 확실히 3명이야. 그리고 옆에서 알파고 태어날 때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사람까지면 100명까지 된다. 하사비스가 자기 입으로 한 소리야. 알파고가 서울에서 시합을 벌이기 두 달 전에 발표된 와이어드라는 잡지에서 밝힌 이야기야. 하사비스는 그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40개의 나라에서 온 100여 명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착수한 겁니다. 그것도 최단 시일의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계획은 아폴론 우주선의 계획과도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라
했던 게 알파고 녀석이었던 거죠. 바로 우주선 계획처럼 100사람이 일을 했다든지. 와, 정말요? 알파고가 우주선이라고요? 그렇지. SF를 보면 우주선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잖니. 맞아, 그런 컴퓨터야.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할 9000. 그가 예측한 2001년은 이미 지났지만 그가 생각한 초인공지능 할은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